자, 제 옆에 민영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요 그 양복에 있는 요 아, 이거요? 뭔가요? 이 배지는 아마 5.18 40주년 네. 그때 그러니까 2020년이었겠죠? 광주에 메이홀이라고 하는 그 갤러리가 있어요. 그 전시관이 있는데 그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배지를 기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배지냐면 당시 아마 그 홍성담 화백이 계세요. 홍성담 선생이 그 횃불 행진이라는 그 5.18 당시에 이렇게 쭉 사람들이 여러 뭐 총든 시민군 뭐 이렇게 이거는 지금 그 중에 행진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을 딱 뽑아낸 건데 어떤 분이냐면 주먹밥을 머리에 이고 손에는 횃불을 든 그 아주머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걸 일부러 안 달고 다니시고 이거 다니시 달고 다니시는데 예, 좀 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예. 광주 정신 요즘 그걸 좀 더 세계하겠다 싶어서 달고 다녀 봅니다. 본인 보시기 광주 정신은 어떤 겁니까? 지옥과 광주시죠. 예.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민주주의 자치 공동체죠. 민주주의 자치 공동체. 예. 그 이재명 대표는 늘 그걸 대동세상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대동세상. 예. 요즘 이제 그런 게 좀 절실해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양극화,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 네. 특히 그렇고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뭔가를 해가는 대신에 각 단위의 자치 역량이 네.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네.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인데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혼자 속으로 그렇지 역시 이런 때는 광주를 봐야 돼 광주 5월에 대한 그런 가치 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실천해야 돼 뭐 그런 뜻으로 요즘 좀 달고 다닙니다. 아니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가면 어디 가서 흉 잡히기 일쑤예요. 요즘에요? 네. 왜요? 아니 정치인들 안 좋아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 PD님 우리 지금 채팅방에 민영배 의원님 저 바른길님이 대동세상인 많은 의원의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예, 이따가 끝날 때 예. 아주 비판적인 댓글 있으면 그것도 읽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농이고요.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네? 방송 진행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십니까? 아, 이제 제가 워낙 시간이 충분합니까? 아니, 못 볼 걸 계속 요즘에 보니까 이제는 아. 이제 해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무나 못 볼 광경을 그... 아니 이거 전두환 시대나 박정희 시대 이때도 못 봤던 광경인 것 같아. 가 아, 예. 저쪽이 노리는 거 아닌가요? 예. 아 그래갖고 저는 이제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마음을 정리하고 아주 냉정하게 가능한 네. 감정을 추스리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아 그거는 뭐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여기 계속 상처받고 맞습니다. 예. 아 이제는 이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싸우고 길을 헤쳐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상상을 부러워하니까 아니 근데 이거 아닌데. 그만 나가 그냥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민주당 얘기 좀 지금 민주당 당원이 아니시죠? 무소속이시죠? 네, 민주당 얘기는 민주당 당원하고 하세요. 아, 제3자 입장에서 민주당 문제 지금 뭐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뭐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 뭐야 기표용지 뭐 부자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이런 의원은 제 발로 걸어 나가서 아, 예, 예, 예. 아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아마 그 부자를 알아먹기 힘들게 써서 그거 가지고 한 40분 정도
이게 부냐 네. 무효냐 가지고 네. 그 간표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의장까지 나서 가지고 두 장이 그랬는데 하나는 부로 부표로 인정을 하고 하나는 무효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둘 다 부자가 맞았는데 네. 근데 부를 이게 참 보여드릴 수 그때 그게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그 도도가 이쪽은 잘 안 나온지 근데 쓴 건 부라고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이 부를 하려면 부를 하고 가를 하려면 가를 하고 아니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이 회의장에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의원님께서는 보시기 그 사람은 왜 부짠지 부짠지를 헷갈리게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르할까 조롱 내지는 희롱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이 자기 행위 자체에 대한 자기 부정이죠 일종의 아마 자기 분열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가를 할 수도 없고 부를 할 수도 없는 건지 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마지못해 한다는 건지 부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만약에 자기 글자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라고 전제를 붙였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아마 저로서는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즉 자기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의미로 그냥 저도 그 조롱에 그냥 빗대서 저도 그냥 좀 놀려먹고 싶었습니다. 기권한 분이 한 11분이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기권했을까요? 의원님 생각에는? 아니 기권은 분명한 자기 의사 표현이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흔히 이탈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탈표에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확실히 민주당의 정체성과 다르거나 이때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단지 그 대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 부당하게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그건 뭐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 기권을 하든 무효표가 나오든.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었고 당시에 그런 민주당의 정체성에 이재명 대표를 당시로서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5분의 1지 3분의 1일지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그 대충 그 31표에서 37표 정도까지 최소 31표, 최대 37표 정도가 민주당이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동질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무효하고 기권이 11표, 9표에서 20표고 네. 나머지가 이제 뭐 11표에서 뭐 한 두세 표 정도까지가 가결,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찬성한 거거든요. 네. 찬성한 분들을 하고 그분들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20명은 저는 그걸 유보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좀 다른 의미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가결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결에 찬성한 건 아니에요. 좀 다른 게 있었고 그래서 그 서른 몇 명 된다고 하는 민주당 그분들을 동일하게 몰아서 이게 무슨 큰 뭐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재밌는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딱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가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지지율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77.77 그러니까 77.8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777이라고 하세요. 세븐스. 169분에 31명 해보면요. 이 근접하거나 이보다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내 그룹이 있는 거죠, 엄연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국힘과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쪽에서 검찰 수사권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는 아주 소수, 그러니까 당시에 지지하지 않았던 23% 정도 중에서도 소수만 그렇게 가결표를 던진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 일종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뭐 유예하고 또는 경고하고, 나 여기 있어 경고하고, 그런 의미로 저는 그 기권 내지는 무효를 만들었다고 봐요. 이제 끝나고 나서 다들 하는 얘기가, 네, 차라리 국민의힘이 낫다, 차라리 정의당이 낫다,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나는 가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에 있는 그분들은 찬성하고 아니면 기권하고 해놓고서, 더 중요한 사실은 끝나고 나서, 투표가 끝나고 나서 어, 넌 아니야, 아무도 자기 입장을 왜 표현하지 않느냐, 이건 뭐냐, 거기에도 분노들과 항의가 잇따르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그럼 아, 나 반대하니까, 아, 찬성하니까 난 던졌어. 왜 국힘이, 국힘이 낫다, 그거는 또는 정의당이 낫다, 이거는 좀, 아니 그러니까 가정이죠, 가정. 아니 정치인이 자기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는 건 좋은데, 예, 그런데 그 의사 표현이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대표자로서,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쪽이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가령 민주당 의원 중에 그러면 가결하신 분들은 저런 검찰 수사권을 동원한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온당하다? 정당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찬성하신 분들.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정의당은 국힘하고 같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무효표 내지는 기권하신 분들은 가결한 쪽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가결하신 분들. 가결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죠. 아니 그분은, 네,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헌법상에, 법률상에 주권자를 대리하는 거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럼 가결한 분 열 몇 분이라고 이제 추정하는데. 19명 되겠죠. 네. 그분들은 누굴 대리한 거냐, 이거지. 누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대표하고 대리하는데. 제가 요즘 보면. 그러면 자기가 그걸 대리했다 그러면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이렇게 진흙탕으로 해서 너니 아니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내가 했어. 나는 이런 의미에서 했어. 나는 이런 의미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리한 거라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밝히고 자꾸 숨어요, 왜? 사실 우리 국회에, 네, 정말 그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게, 네, 어디까지 도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해봐요. 네. 지금 이런 경우에도 무기명 투표가 바람직할까? 맞습니다. 예. 이제 되게 인사 문제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네, 그러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는 무기명으로 그것도 그 손으로 써가면서 이상한 아까 그런 붓자 나오게 만들고 뭐 점 찍게 만들고, 저는 이거는, 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그렇게 되지 않는 제도화에서 이루어진 일을, 예, 너 찍었어 안 찍었어 라고 압박하는 건, 그거는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이제 특기할 사실은, 진짜 우리가 뭐 인민재판이라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당원들이라든 지자들이 그렇게 할 뭐 저거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몇몇 분에서 이재명 대표 그만둬라, 언론을 통해왔고 뭐 익명으로 하지, 어느 중진 의원은 누가 그랬다, 또 이제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하는데 또 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흔드는 행위가 나타나고, 또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당 분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행위들이 묵과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또 우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묵과가 되나요? 그거는, 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네. 공동 비대위원장에게 뭐 기회를 제공하는 거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뭐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리고 그분들의 표현이 또는 지향이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이것을 판단하는 건 네. 당원들이고 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못할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행위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정치 행위를 하겠지만 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그 언론 내지는 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좀 해야겠는데 네. 자꾸 지금 민주당의 내용 뭐 내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소수 몇몇 분이 완벽하게 과대대표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0명 넘는 의원들이 138명 그때 투표 때도 부결에 참여를 했고 부결을 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과반이 안 돼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체포동의안이? 네. 그다음에 102명인가가 참여해서 지금 농성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두껑. 원래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네. 근데 몇몇 뭐 이 땡땡 뭐 조 땡땡 이런 몇몇 분들이 네. 마치 민주당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글쎄 말입니다. 이 과대표장한 포장돼서 과대대표돼서 알려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언론의 장난이죠. 대단합니다. 언론이 아주. 네.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언론이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말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언론이 그러고 있는데 어쩔 거냐. 그렇죠. 그 문제가 있죠. 끊임없이 그런 공세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검찰 권력, 검찰. 이건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선출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경찰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이승만 정권 시대는 경찰이 그랬죠. 네. 그다음에 군인이 그랬죠. 지금은 검찰이 그래요. 자, 저는 지금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요. 아,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검찰 지나고 나서 누가 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 지금 어쨌든 크게 보면 세 번째 싸움인데 이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이래로 경찰에서 군으로 군에서 검찰로 검찰이 아마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노태우 그 직선제 이후에부터 검찰 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 과정에 지금 언론이 이 마지막 싸움에 그렇게 반사회적인 혹은 반민주적인 민주공화국의 흐름에 역행하는 쪽을 지금 계속해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프레임도 짜주고 아니 정확하게 짜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 이 여러 가지 전에 했던 것 다 다시 끄집어내고 수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근거가 없잖아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계속 해요. 아마 이걸 자기들은 꽃놀이 표처럼 생각하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언론이 같이 가담을 해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주도할 때도 그랬고 군인이 주도할 때도 그렇고 검찰이 주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언론은 늘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뭐 보수 내지는 수구 언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언론은 늘 그랬습니다. 네.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강구하게 형성되어 있고 정치 세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걸 대신하고 있는 거죠. 가담해 있는 거죠. 네. 국가 권력, 경제 권력을 둘러싼 이 강구한 거기에 언론 권력까지 가담해서 이 강구한 카르텔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지금 민주당의 내분이나 무슨 민주당의 무슨 대표가 어떻게 하라니 뭐 하는 이런 목소리들 보면 네. 되게 그렇게 과대 대표돼 있어요. 저는 오히려 네. 지금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이제 부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결이 저는 제가 볼 땐 가까스로는 아니었고 되게 150표 나오기는 힘들겠다 부결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솜이 다 돌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20명 기권과 무효표로 정리된 20명 국회의원들은 저는 가결표는 아니라고 봐요.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리고 굉장히 과대대표된 일부가 마치 민주당의 절반 정도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이 행위를 저는 진짜 가짜 뉴스 퍼뜨리는 이 엉터리 언론들이 저질 언론들이 황색전을 좀 이 언론들이 그리고 이 기득권에 부역하는 이 언론들이 정말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기득권 부역하는 언론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체포동의안을 또 청구하겠다는 거가 지금 뭐 하겠죠. 기정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때는 이번에 제가 왜 그렇게 대응했을까? 저는 그냥 자유투표에 맡긴다고 하길래 그리고 뭐 의총에서 이렇게 뭐 얘기가 됐다고 하길래 아, 그렇게 안 될 텐데 150표 나오고 부결표가 150표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나왔어요 사실은 기권과 그 무효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가결 찬성할 수는 없지만 가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결이라고도 해주고 싶지 않은 게 그 표 20표잖아요. 네. 저는 그거 이번에는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당론으로 정해야죠. 그렇죠. 아니 왜 당대표에 관한 거 그리고 이게 온당하지 않는 건데 부당한 건데 왜 부당한 공격에 그렇게 느슨하게 대응을 합니까? 저는 그거 그래서 이 다음에 다시 또 오면 네. 당연히 당론으로 정해야 되고 저는 투표를 보이콧하면 된다고 봅니다. 보이콧. 예. 네. 근데 아니,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아니 들어가지 않을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투표가 시작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국회법에 아직 그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나 봐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가결표가 절반이 못 넘으면 부결된 거냐 아니냐. 그 해석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아니 그러면 어쩝니까? 민주당이 당론이 이것이고 그 이유는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당론에 따라서 간다. 그러면 그래도 가결표를 찍을 사람 거기 남아 있겠죠.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 그렇지. 이런 사람은 그분은 당을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거기 앉아서 가결표를 찍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당론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건 징계 대상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왜 그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자기 의지를 그렇게 당론으로 억압하려고 하느냐? 아니 그거는 그냥 당론 자기가 안 따른다고 좀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전투력이 너무 약화돼 있다. 그게 지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들어오면 네. 아, 당론으로 정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죠. 이건 그리고 이제 이걸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보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로 보려고 하면 그 뭐하려고 대표로 뽑았습니까? 대표로 뽑았으니까 그건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뭘 이렇게 하면 저건 개인 문제하고 놔둡니까? 제가 댓글 하나만 달아도 제가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디를 아주 더럽게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트윗인가에 그걸 아이디를 아주 더럽게 써서 이분을 제가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분한테 댓글을 달아주는 게 공개가 되리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 운용 기재를 잘 모르는 거죠. 작동 기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참 XX를 맞네 했어요. 저는 이게 공개될지 몰랐죠. 차단했으니까. 그리고 이 댓글이 공개된다는 것도 몰랐죠. 그냥 그분한테
이런 엉뚱한 아이디 가지고 엉뚱한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차단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언론에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직자니까. XX라고 했지만 그걸 딱 들으면 저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라. 그냥 이 불편하다 나도. 내가 불편한 마음을 그냥 표현한 거다.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은 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유머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욕으로 해석해서 저를 공격해도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당대표를 뽑아놨으면 이미 그건 이제는 개인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김정배 의원님은 지금 당론을 정하고 그리고 투표장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시작될 때 쫙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하는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방법.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 아니 어떻게 해석되면 무슨 상관입니까? 가결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러면 그걸 갖고 또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 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정말 찰떡같이 그냥 뭉쳐가지고 당론 우승에서 하는데 아니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도 딱 기억하는데 제가 탈당을 했어요 작년 4월 20일에 그러니까 4월 22일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문을 하루 만에 뒤집어요 저는 그때 민주당이 왜 국회를 세우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탈당까지 했는데 아니, 싸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합의한 걸 탈당을 하니까 우리가 강행처리를 할 걸로 여겨지니까 합의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합의문을 지켜야죠. 어제 한 합의를 안 지키는데 그것도 양쪽 의총에서 다 승인까지 다 나서 국회의장까지 국회의장이 그때 그랬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헌정사에 정말 드문 멋진 이런 합의가 됐다. 그걸 하루 만에 뒤집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1년 전에 했던 무슨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지킨다고 법사위를 내줘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신기해, 진짜. 광주 같은 곳에서는요. 예. 그제 며칠 전에도 그 광주에 KBS인가 네. 조사 결과 나왔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확 빠졌어요. 그리고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다시 뽑겠다는 게 20% 되고 바꿔야 된다는 게 50%가 넘어요. 50% 돼요. 두 배가 넘어요. 교체 지수가 2가 넘는다고요. 이를테면 심각한 위기거든요. 이 위기의 근원은 뭐냐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걸 수용할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는 아 이거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해야죠 무슨 알아서 자유투표하세요? 그게 무슨 지도부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시 오면 당연히 당론으로 정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 네, 사진도 좀 띄워주십시오. 예, 이거 의원님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여기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왜 별로 네. 할 얘기 없냐면, 네. 아이고, 윤석열 했네. 국힘이 국힘하네. 그런 생각이어서, 네. 실제로 저를 별로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대목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의 배신의 정치에 전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어요. 잡는 과정을 보면 원래 검찰의 직무를 배신하고 헌법에 그리고 각종 검찰청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의 임무를 배신하고 정치 검사로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한동훈, 윤석열 이런 분들이죠. 그러고 나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의 그런 선동 혹은 뭐 요청 때문에 그랬겠지만 제가 볼 땐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완전히 지금 검찰 정치, 검찰 제국, 검찰 국가화 이걸 더 공고히 해가기 위해서 계속 하잖아요. 지금 제도화 시키려고 완전히.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들 그런 전망들을 하시던데 내년 총선에 국힘 쪽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나올걸요? 그럼요. 티키야. 검찰 출신들이 내리꽂겠죠. 그냥. 아니 광주시장 후보로 검찰 수사관 출신을 내보냈어요. 윤석열 검사가 광주에서 근무할 때 네.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있던 수사관이 광주시장 네. 후보로 나왔다니까요. 네, 그 사람이 비대위원 되지 않았나요 나중에? 그랬죠. 예. 그렇게 검찰 국가화를 해가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똑똑한 검사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운영해야 돼. 이게 강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자기 됐잖아요. 스스로 권력이 됐어요. 이제. 이전에는 권력의 무슨 신연이 권력의 개니 뭐 이렇게 취급을 받다가 스스로 권력이 된 거예요. 그거는 시민들, 주권자들이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되긴 했죠. 아슬아슬하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국민의 반이 동조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시민들이 뽑아준 분들이 뭘 요구했는가, 뭘 기대했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소수의 기대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권자를 배신해요. 그런데 이번 3.1절 이걸 보니까 네. 민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민족을 배신한다. 그래서 저는 친일 본색, 식민사관 대통령이 되게 좀 유식해 보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좀 무지, 무능, 무책임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정말 희한하게 이 일본 관련된 것만 나오면 지난번 3.1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똑똑해져요. 똑똑해져. 저는 이런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여론 같은 이거는 친일 극우 세력들 내지는 일본에서 들고 나오는 논리잖아요. 아니 무슨 뭐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동안 치우지 못했던 거 결단을 내치웠다.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그분들만 모시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거라면 그게 맞지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더더구나 이번 그 해법이 이를테면 강제징용 당사자들에서 삼자변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들 뭐 아까 그 장현주 변호사? 네. 이분도 여기서 말씀을 네. 하시던데 대부분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삼권분립의 논리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예. 심지어는 만약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을 했다면 어쨌을까 그런 상상이 좀 들더라고요. 앞장서서 창씨개명을 하셨을까? 아니면 당시에 조선일보나 이런 것처럼 일본 분열에 직접 참여해서 또는 강제징용에 스스로 응해서 지금 그쪽의 논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원해서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했을까 싶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극우지들까지 이걸 환영하고 대서특필하는 걸 보면 이건 저는 도대체 그 어제 그 양금덕 할머니나 김성주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뭐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행위를 놓고 당사자가. 그리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주는 건 안 받는다. 내가 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 사과를 받고 싶다. 그리고 보상을 해, 배상을 해도 그 전범 기업들이 해야지. 그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했던 곳에 그 고용했던 그 기업들이 해야지. 내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기업들이 해야지. 억지로 강제 노동을 시켰던 그 사람들이 해야지.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그 사람들이 배상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매우 상식적인 얘기야. 아주.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겠죠. 그것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치적인 셈이 깔렸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로 내려가도 나는 하겠다. 지지율이 그렇게 말이야 했겠습니까? 아니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민당 대통령 입에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했다고 나왔다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지지율 10%가 떨어져도 10% 떨어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겠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오케이라니까요. 한일 관계 개선하지 말자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이웃 나라인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하는데 적어도 저는 이건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양국이 설린 우호 관계를 맺어가려면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나라를 36년간이나 지배한 악랄한 제국주의 식민지 강점을 했던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실 일본이 사과하고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받아들면서까지 우리가 이른바 구려 개그로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금수지 언론에서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3월 16일, 17일 날 일본으로 가서 정상회담 한다. 4월 달에 미국에서 국빈으로 초대받고 하라고요. G7 간다. 하도 안 되니까 별아 별수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12구 참사 할 때 보셨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만한 이런 상황에 들어서고 나서 어느 시대의 정부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건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 뭐냐 하면 그냥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시하고 넘어가도 뭐 별로 나한테 타격이 없을 거야. 이 정권이 별로 타격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실제로 그렇게 타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억합니다. 언젠가 돌아옵니다, 자신한테. 아니, 왜 어떻게 추모를 하는데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고요. 영정도 없고 유패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미리 매맞는 게 낫지. 총선 앞두고 할까? 지지율 1% 나오더라도 제가 저거 못 봤는데 저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지금 이 행위가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의 입장이나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총선에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단세포적인 그런 굴욕 외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장 PD님, 시 적절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배 의원님에게 대한 칭찬 댓글, 응원 댓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앵커님께서 나쁜 댓글도 좀 읽어달라고 하셔갖고 어렵게 찾았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나쁜 댓글 읽지 마세요. 왜 역지로 읽으십니까? 아, 읽어야 됩니다, 이거. 자, 좋은 댓글부터. 콩플리님, 위원님 응원합니다. 힘내주세요. 와우, 민영배 위원님, 요즘 자주 뵙네요. 너무 진짜 팬입니다. 자주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배신할 때 한 사람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민영배 위원님, 힘내시고 이재명 대표님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김종원님,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복당되시길 바랍니다. 아, 복당 뭐 청원인가 뭐 올라갔다던데 또? 그래요? 두 번째로 또 올라갔다던데. 네, 힘내라 민영배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거 말씀하셨고
종호윤 님께서 선당우사 민영배 마음이 아프네요. 아마 민영배 의원님 그 민주당에서 나오실 때 상황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써니키 님 민영배 의원은 검찰개혁 시점에서 탈당까지 한 분입니다. 현재 국회 농성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어제 저녁에 밤새 하고 왔어요 사실. 어 그래요? 네. 아, 농성장에서. 국회에서 밤새 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민영배 의원님 나쁜 댓글 읽겠습니다. 꽃유님 민영배 의원님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아, 식사 좀 많이 하세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좀 빠졌습니다. 요런 게 나쁜 댓글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보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민영배 의원님께 해당되는 댓글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광식님. 근데 왜 광주는 경선 때 보면 이낙연만 찍나요? 누구만 찍나요? 이낙연만 찍나요. 아닌데 경선 때 이낙연만 찍지 않았어요? 지난번 이재명, 이낙연 두 분 경선 때 광주에서 광주로 발표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 표가 더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여기 지금 의원님, 예. 저희가 세 채널에서 이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유용한 생활정치, 초심 TV. 예. 그 동접자들이 몇천 명이 없습니다. 지금. 예, 예, 예. 응원 댓글도 각 지금 우리 이제 장 PD께서 한 군데만 읽어주셨는데 다 응원 댓글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아주 파이팅하시고 어제 또. 밤새 농성하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자주 좀 나오시라고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 의원님. 근데 제가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자꾸 그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권을 활용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 시도는 잘 아시겠지만 노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딱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이런 거는 노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 분열이에요. 또 하나는 방탄국회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 분열 시도 중에 그 이상한 명단들 돌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민주당의 수박이 어디 있습니까? 수박이 아니고 그러니까 썩은 호박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결표 던진 분들은 있는 거고 그건 썩은 호박이고요. 수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낙인 찍고 이분들한테 좌표 찍고 명단 만들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 누가 그런 걸 만들 그 특히 그 멀겋게 막 이렇게 명단 해갖고 사진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양식이. 공작팀이 있는 겁니다. 공작조가. 그 공작조가 두 가지로 활동을 해요. 하나는 그런 걸 만들어서 뿌리면서 반대편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가장에서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행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네. 정말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질 건데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 점을 고려해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인데 민주당의 정체성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정체성이 있죠. 제 DNA에 그게 없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밤새 농성하시고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사실 특히 저 같은 의원들은 늘 죄송하죠. 정권 내주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늘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잘하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승복이 전에 한 번씩 더 응원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낼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송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